매주 통화를 한 반도 이 시간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통일에 관한 다각적인 뉴스를 전해드리고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탈북민들을 섬기는 단체도 참 많은데요. 이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임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한국교회가 탈북민을 섬기기 위해 알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정의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굉장히 낯설 거라고 항상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체제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반대로 또 우리가 탈북민을 볼 때 이게 낯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서로 다른 곳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탈북민들이 우리와는 왜 어떻게 다른지 그걸 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탈북민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탈북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잘 알아야겠죠. 예. 이 탈북민들은 이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와서 잘 적응하는 게 어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잠시 북한 이 교육 체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북한은 헌법 제43조에서 보면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간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교육의 목표.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길이 달라졌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북한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인민학교, 소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예. 좀 다른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 예. 교과서의 이름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의 어린 시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어린 시절 등을 그게 교과서 이름이에요? 네. 교과서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일, 김일성은 거의 신격화, 우상화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북한은 주민들에게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이 주체 사상은 이 수령에게 절대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또 인민들은 이에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명시하고 예. 있습니다. 예. 이 주체 사상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이라는 건데요. 예. 이 10대 원칙을 다 외우게 합니다. 이 10대 예. 원칙이 어떤 거냐면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된다. 예.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실을 신조화해야 된다 등 이 10가지를 외우게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요. 사회 정치적 생명체를 하나의 몸으로 볼 때 예. 김일성 수령의 몸의 뇌가 되고 또 장은 혈관 예. 네. 그리고 인민들은 신체의 각 일부분이 된다.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럼 김일성에 의해서 움직여라. 이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북한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종교 전문 사이트인 어드이런트.com은 2007년에 북한의 주체 사상을 이 10대 종교로 발표하기도 했는 예. 이 종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예. 교주 그리고 예. 교리 근데 예. 그다음에 교리 교인들 이렇게 예. 세 가지가 예. 요건이 돼야 되는데 이 어드이런트는 이 교주를 김일성 그다음에 예. 교리를 김일성의 주체 사상 그리고 예. 이 교인을 당시 북한 주민들 1900만 명을 이 교인들로 분류해서 10대 종교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예. 어드이런트에 따르면 이 주체 사상이 타 종교를 배척하고 예. 또 이 따르는 추종자들로 하여금 이들의 인생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예.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제가 탈북민을 한 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예. 보시죠. 예. 북한에는 나서부터 예, 뭐 유치원, 타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 이르기까지 기본 우선이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화 교육이 우선이거든요. 예, 나서부터 타서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자식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김일성이 어린 시절 뭐 신격화 예, 어린 시절에 뭐 무슨 일을 어떻게 솔직히 각자가 자기 자식들이 어린 시절에 뛰어노는 거 보면 다 천재같고 다 귀엽고 진짜 귀중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김일성이 김정일에 대한 신격화로 만들어놨거든요. 저도 북한을 방문해서 보니까 주체 사상이 이거 종교구나. 굉장히 김일성에게 참배하는 모습 얼마나 경건한지
종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의식 때문에 탈북민들이 한국 땅에 와서는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있습니다. 네. 탈북민들이 앞선 설명에서처럼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다른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예. 이 한국 사회에 왔을 때 당연히 겪는 어려움들이 있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또 직접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예. 오신 탈북민들 이야기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한이는 열심히 자기가 일을 하면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북한에는 점점 희망이 없구나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심을 하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사선을 몇 번 넘었고 미얀마에서 그 많은 또 고통도 많이 겪었고 그래서 남한에 들어왔을 때 당시는 꿈이 진짜 컸거든요. 꿈이 진짜 하늘만큼 큰 꿈을 지고 사회에 나왔는데 꿈처럼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처럼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생활해 나갈 때 사회에서 열심히 생활한다 합시고 회사에 들어가는데 일하면 말투가 북한 말투니까 니하오? 그러면서 중국에서 왔어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유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는 하는데 그리고 외래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외래어가 너무 많아서 그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가 정말 심하거든요. 그래도 그래 저는 대한민국에 온 지 1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한 살 난 사람으로 인정하고 살면 돼. 그러면서 그 힘든 걸 많이 겪어왔어요. 네, 이 밖에도 이 남한으로 오면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와봤지만 막상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예.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말투나 이런 것 때문에 차별을 받기도 하고 예. 또 반대로 또 이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서 많은 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탈북민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러면 이들을 도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런 방법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지금까지 몇 분의 이 통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교계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또 왜 한국교회가 통일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에 하나같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북한에 정말 고립돼서 복음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이 또 탈북민들을 또 도와야 하는 이유로는 예. 또 탈북민들이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예. 통일 이후 사회를 위해서 이들이 저들과 소통하고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데 중요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탈북민들을 섬기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아, 예.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이 감리교 1호 탈북민 목사님이신 목사님이시자 현재 탈북민교회인 세토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강초로 목사님을 만나뵙고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지금 나는 탈북자들을 통일을 위해서 키우는 것이 우리의 통일 준비의 첫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탈북자들하고는 금방 소통이 됩니다. 또 그들하고의 그 소통이 우리 한반도에서 영향을 대단한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탈북자들을 통일의 대상으로 우리가 탈북민들을 본다면은 그들을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중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탈북자들로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온 탈북민들을 북한 주민들을 앞으로 상대해야 될 그 사람들로 생각하고 문화와 그리고 우리 정책과 그리고 모든 이런 생활 속에서 탈북자들이 빨리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내고 또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통일 후에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잘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한국에 탈북민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사역에서 개선할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많은 교회와 그리고 단체들이 탈북민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탈북민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그런데 예. 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예. 단순하게 구제하고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강철호 목사님은 탈북민들을 구제 대상이 아니라 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이 신앙인으로 교육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강철호 목사님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북한 탈북자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구제에만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이 탈북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가 하면요, 탈북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받는 사랑을 아 내가 한국 교회에 나가주기 때문에 내가 받는 몸값이다, 이 전제가 이들의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교회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 한 사람을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이 문제를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이 크리스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또 이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예.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 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과 그리고 아직 북한 땅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더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